안녕하세요. 카페 큐레이터 IK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살펴볼 거는 바로 크리스탄 유기농 오르조입니다. 자, 제가 커피에 대한 이야기를 엄청 많이 하죠. 거의 대부분인데요. 저는 커피를 중간에 입으러 끊을 때가 있습니다. 사실 카페인에 많이 저는 취해 있기 때문에 일부러 중간에 몸에 휴지기를 갖는 시간을 갖습니다. 이게 저한테는 되게 중요한 일이에요. 제가 커피를 안 마시면 중간에 엄청 무기력해지거든요. 그 의존도가 되게 놀라가면 정기적으로 가끔 커피를 끊을 때가 있습니다. 보통 이 기간에는 음료수도 잘 안 마시고 차도 잘 안 마시고 오직 물만 마십니다. 이게 저한테는 되게 중요한데요. 그때 한번 마셔보면 어떨까? 제가 지금 이 공간에서 여러분들께 커피를 많이 마셨기 때문에 당분간 저는 며칠 정도 커피를 끊는 시간을 가질 겁니다. 영상은 제때제때 올라가니까 그건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그동안 이거를 과연 커피 대신 마실 수 있는지 요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죠. 자, 차의 외관을 살펴보면 오르가닉 인스턴트 벨리 드링크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오랜만에 영어 공부를 해보면 barely, 다 아시겠지만 보리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뭐 해석이 되죠? 유기농, 인스턴트, 보리, 음료 이렇게 되겠죠. 그런데 패키지를 보면 마치 커피인 것 같은 느낌이 있어요. 근데 진짜 커피 같죠? 제품 설명 드리면요, 도정한 보리를 원두커피와 같은 방법으로 저온에서 장시간 로스팅해 커피와 아주 흡사한 맛을 낸다고 합니다. 100% 유기농 보리로 안심하고 먹을 수 있고요, 가루 타입이라 간편하게 즐길 수 있다고 합니다. 보리의 구수한 향은 남아있지만 에스프레소 원액 위에 생기는 황금색 크레마까지 볼 수 있어 모르고 마시면 커피와 비슷하다고 합니다. 감쪽 같다 뭐 이런 설명이 있어요. 자, 이게 임산부 커피로 알려져 있다고 해요. 이 제품이요, 에스프레소처럼 진하게 녹여서 먹을 수도 있고요, 카페인에 민감한 어르신 임산부 아이들도 마실 수 있다고 합니다. 기대를 한번 해보게 되네요, 설명이요. 자, 이것도 커피라면 적정 용량이 있겠죠. 이 적정 용량은 140ml입니다. 국내가 아니라 이탈리아에서 왔기 때문에 140ml라는 점 참고해 주시고요. 자, 제가 진짜 궁금한 건 이거 정말 커피와 비슷할까? 이게 제일 궁금합니다. 그러면 맛을 보도록 하죠. 자, 뜯어서 향을 맡아보면 약간 달콤한 커피 비슷한 느낌도 있고 약간 프로틴 뭐 이런 냄새도 좀 느껴진 것 같아요. 프로틴 가루, 프로틴 초코맛 이런 느낌이요. 좀 단 느낌도 있고요. 커피에 비슷한 느낌도 있습니다. 오, 되게 신기한데요? 부어봐야겠는데? 아, 커피랑 좀 비슷한 느낌도 물론 있어요. 아, 이거 묘하다. 아, 이거 약간 커피 느낌도 있고 커피랑 비슷한 느낌도 있고 커피 같지 않은 느낌도 있습니다. 아씨, 이거 그럼 뭐라는 거야? 이런 느낌이죠? 오, 갑자기 기대감도 올라갑니다. 그러면 또 물을 부어봐야겠죠? 자, 물을 부어봤는데 물은 140ml 부었습니다. 물을 부어보면 잘 안 녹습니다. 가루가 옆에 다 뜹니다. 가루는요, 이거는 반드시 잘 녹여주셔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오늘도 이 시간을 위해서 이걸 준비해봤습니다. 뭐 크레마는 일단 뜨진 않았어요. 자, 위에 이게 뜨는데 이거는 보통 거품을 내면 다 뜨는 거지 황금색 크레마가 뜬 건 아닙니다. 이거는 그냥 부으면 떠요. 전 지금 140ml 부었는데 뭐 이거를 섞어서 그런지 크레마는 발견을 못했습니다. 방법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140ml 부었을 때 이걸로 저었을 때는 크레마는 없었다. 이거 참고해 주시고요. 자, 그러면 향을 맡아볼게요. 제 기준으로 제가 알고 있는 그리고 경험한 그런 커피향은 아닙니다. 살짝 구수한 그런 건 있는데요, 제가 커피에 대한 기준이 엄격한가 이건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거 커피입니다 이 정도로 말할 정도는 아니었어요. 향을 맡았을 때는 기대가 좀 떨어지네요. 아, 큰일 났습니다. 그럼 마셔보도록 할게요. 맛을 보니까 이게 커피 대용인지는 알 것 같아요. 왜 그런 말을 하는지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포인트는 알 것 같아요. 가장 빠르게 정리해드리면 인스턴트 커피, 비아, 카누 그런 종류의 인스턴트 커피와 비슷하게 흘러가는 맛이 있어요. 구체적으로 커피에서 신맛을 빼고 구수함을 강조하는 맛들이 있는데요, 거기와 비슷하게 흘러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사람들이 비슷할 것 같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 같아요. 전반적으로 단맛도 좀 강조되어 있어요. 산미는 빠져있는 느낌이 있는데요, 달고 구수한 느낌입니다. 아마 이걸 로스팅을 하긴 했을 텐데 거기에서 오는, 이걸 다루는 과정에서 오는 커피와 비슷한 맛과 향, 아마 그
그러하기 때문에 만들어낸 의견을 주신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그러면 최종 정리를 해보도록 하죠. 다시 구매하겠느냐? 저는 구매하겠습니다. 그래도 제가 커피를 중간에 끊는 시점에 한 잔씩 마시면서 참으려고 노력할 수 있을 것 같아요. 10개에 3,900원인데요. 좀 마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거 제 주변에 커피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중 임신하신 분들한테 선물로는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분들에게는 이 시간이 엄청 고통스러운 시간일 테니까 그 정도의 관점으로 선물로 드리기엔 충분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과 크리스탄 유기농 오르조를 같이 확인해 봤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의 커피 생활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앞으로도 저는 다양한 커피 이야기 해드릴게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람 설정까지 해서 더 많은 커피 이야기 확인해 주세요.